안녕하세요. 복현안의원 원장 서영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일자목과 거북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일자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선 자체가 항상 정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 몸 자체가 시선을 정면으로 보게 되게 되면 턱이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목을 진단하는 방법은 뭐 크게 어렵진 않는데,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정상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일자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척추가, 경추가 C자 만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은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서 정면을 보게 되면 시선 자체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면을 높은 위치에서 바른 자세로 잡으려고 하다가 점점점 지나고 나면 중력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몸이 점점점 시선은 정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몸이 점점점 내려가게 되면 턱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뭐 일자목이 심해지느냐, 일자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 일단은 주위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본인의 이 턱이, 하악이, 턱관절이 이렇게 들리면, 몸 체관에서 이렇게 들리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일자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다수가 일자목입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근육적으로는 일자목을 만드는 근육은 사각근이라고 해서 목 옆에 있는 이쪽 근육들입니다. 얘들이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목이 일자목이 되는데, 여기에서 일자목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경추디스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추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거의 일자목입니다. 그래서 피로조건, 뭐 충분조건 이렇게 봤을 때 일자목이 된 상황에서 조금 더안 좋은 자세를 하게 되면 경추디스크가 발현이 되는데, 진단하는 것은 일단은 턱이 앞으로 이렇게 빠져서 턱 앞쪽 부분이 이렇게 들리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면 거의 일자목이 진행이 많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뒤에 거북등이라고 해서 경추 7번 보면 경추 7번 쪽이 이쪽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남자분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은데 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 흉추를 이렇게 펴버립니다. 원래 경추의 만곡은 C자 만곡을 가지고 있고, 흉추는 뒤쪽으로 이렇게 만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앉아있는 상황에서 자세를 바로 바르게 한다고 해서 이 흉추를 펴버립니다. 흉추를 펴버리면, 여기 경추 7번하고 흉추 1번 이 부분이 과도하게 뒤로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부가 되어서 거북등이 됩니다. 여기 앉은 상황에서 여기 남자분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의 변이 크게 있지 않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에서 등을 이렇게 펴버립니다. 이렇게 펴버리고 시선은 정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있는 경추 7번하고 흉추 1번 사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고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지방층이 불룩하게 뭐 하나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 변형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추 디스크로 가지 않고, 경추 디스크는 면했지만 자세를 바르게 하겠다고 이 흉추를 펴버리고 나면 거북등이라고 뒤쪽이 불룩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벌써 관절에 약간 변형이 왔기 때문에 치료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추 7번 그러니까 통증을 떠나서 목 뒤쪽 부분이 이렇게 지방층이 많이 잡혀지고 말랑말랑하는 게 이렇게 손으로 지어보면 이만큼 이렇게 잡혀지는 경우에는 교정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최고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세가 거꾸로 역전이 되는 건 앉아있는 자세에서 내가 바르게 자세를 잡겠다고 이제 과도하게 몸을 흉추를 펴버리는 경우에 그렇게 거북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하고 바꾸려고 하면 일단 앉아있는 자세에서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앉아있는 자세에서 좀 벗어나고 그리고 과도하게 등을 펴는 자세를 조금은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거북등이 되어서 오는 경우에는 나중에 치료 예후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목의 통증이 아니라 통증은 없지만 목 뒤에 어느 부분이 불룩하게 많이 잡혀지고 지방층이 많이 잡혀지는 느낌이 나면 예,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 이렇게 손으로 지어봤을 때 지방층이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하면 거북등이 됩니다. 거북등이 됐을 때 경추의 목이 일자목에서 리버스 커브라고 해서 오히려 뼈가 거꾸로 C자 모양으로 되어 있던 목이 일자목이다가 이렇게 꺾이는 것, 반대로 이렇게 뒤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추 디스크도 문제가 있지만 척추의 변형도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회복하는 것은 전신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서서 하는 전신운동, 예를 들면 뭐 춤추는 종류 다 괜찮지 않습니다. 뭐 줌바 댄스든 탁구, 그리고 배드민턴, 테니스, 그리고 헬스 같은 경우에도 근력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근육을 키워주면 좋지만 헬스장에 가면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 그리고 자세교정 이런 것들을 좀 겸하게 해야 나중에 통증이 왔을 때 통증을 잡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도 고생이지만 척추 변형으로 인한 통증은 재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특히 커피숍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푹신한 의자에 해서 몸은 뒤로 가고 고개는 앞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자세. 남자들은 구분등과 일자목을 가지게 있고 여자분들은 너무 그 자세를 펴버리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숙임으로 인해서 그런 척추의 변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자세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치료도 치료지만 서서 하는 전신적인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지만이 척추의 변형을 막고 통증이 왔을 때 좀 치료 효과를 보기에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